그냥 싸우자. 건방지다 진짜. 아 뭐야 이게! 야 잠깐만! 킹겐님! 아 저 닉네임이요? 닉네임 바꿨어요. 오늘 저 DRX 경기 보고 DRX 경기 보고 바꿨습니다. 나제카 세이보스 아이디 바꿨습니다. 저게 새로운 닉네임이에요. 내 닉네임 해물파전 TV인데 드릴값쇼? 아 그 롤 아이디요? 아니요. 어 게임을 보시는 분들이 저를 알아보면 그거는 사실 마이너스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탐나는 아이디는 아닙니다. 크샨테거든요 저 지금. 와 뭐야 목이 뭐 잠자리 날개 같은 거 가지고 있어. 나방이야 뭐야. 형 크샨테 큐 야수호처럼 3파에 뭐 날아가면서 끌어당기고 W는 미렐처럼 모았다가 돌진하는데 밀면서 아 저건가 보다. E는 돌진하면서 보호막 챙겨. 오 뭐야 저거. 아 저게 야수 회오리 같은 건가 보네. 근데 자기는 안 오고 저것만 보내네. 그냥 적이 아니다. 공극의 적수다. 자 일단 상당히 딜교가 좀 파워한 것 같은데? 오. 저걸 다 쓰게 냅두고 어차피 여기까지 안 오더라고. 이렇게 그렇지. 일단 거리 계산 확인. 진짜 소리는 환승을 증오하는 자. 오 뭐야 오! 오 무서워. 럭비 선수인 줄 황소인 줄 알았어. 투사가 돼야겠다. 근데 뭐 그렇게 뭐 개사기다 이 정도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사실 좀 솔킬 따기 좀 힘들겠다. 단단해가지고 어 맞는다 열타. 오케이 그럼 2타 맞고 3타까지. 오! 어 뭐야 땡겨지는데 힘을 다 쓰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 재밌어요 뭔가 라인전이 딱 이게 탑의 싸움이지. 그리고 뭔가 좀 재미가 한다 하나 추가된 느낌이야. 뭔가 좀 오 멋있어 멋있어요 크샨테. 어 근데 쟤는 마나가 있네. 나는 마나가 없고 내가 개이득이잖아. 한번 땡겨주고 평타 한방 맞아도 괜찮아. 어차피 나는 체력 채울 수 있으니까. 집에 가겠지? 오케이 그럼 라인 밀어주고 저 친구는 텔포로 써야 되고 나는 안 써도 되니까 일단 라인전 자체는 상당히 스무스하게 오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식이 요즘 개꿀이야. 가는 중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나 좀 걸리는데 좀 기다리면 무조건 이긴다. 아트록스는 압도적이야. 나이스. 와 다 죽었어 우리 팀. 아쉽다 조금 아쉽다. 이긴 겁니다. 바위기 안타잖아요. 제가 먹었습니다. 이 친구들 오해를 하고 있네. 바위기 안타에서 바위기 먹은 팀이 이긴 거지 무슨 소리야. 막강한 주먹 쏴볼래? 자식이 내가 3일만 젊었으면 2를 빨리 써서 2탄을 맞췄을 텐데. 응, 안 돼? 왔어. 일단 풍. 풍 있어? 일단 패시브. 자, 리신 왔는데. 자, 일단 맞췄고. 패시브. 이거 재우나? 재우면 각 나오는데. 오케이. 살아남은 것으로 일단 만족하자. 막강한 주먹이 자네 크샨테 연습하면서 아이디 바꿨나?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 나이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크샨테님. 칭찬 부탁드립니다. 놓치지 않지. 꾸중 부탁드립니다. 조금만요. 처형이니까. 아,
칭찬 보다가 칭찬 읽다가 내가 소설책보다 재밌게 읽는 거라서 아 내가 애독하는 거라서 아 칭찬 읽다가 죽어버렸당. 아 갑이 아 뒷골이 오싹하더라니. 나 뒷골이 딱 오싹해서 보니까 미니언이 이제 미니언이 피가 두 방 남은 줄 알았는데 미니언 피가 한 방에 개피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미니언 딱 두 번째 맞을 때 내가 빠져나가려고 했단 말이지. 오케이 이제 월칙 나왔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의 의사를 표해도 될 듯. 맞으면서 개꿀이지. 지금 어떤 식으로 길게 해도 나는 안 져. 저는 잠시 않겠다. 그 정도는 아니네요. 야, 뭐 이렇게 이걸 나를 막 무거운데도 막 가지고 논다. 피지컬이 상당한데? 아니 타워를 몇 방을 나를 맞추는 거야? 저 친구 미느님은 약한데 당기느님이 세다. 어? 턱걸이만 했나? 턱걸이로 몸 키웠나봐. 당기느님이 상당한데? 근데 이 저 아트록스의 매력은 마력은 바로 저 한타에 있지. 한타에 오해물령 플레 이사옴. 아니 반대쪽으로 이사했어 친구야. 플레 10입니다 예, 플레 10입니다 저 지금. 모든 생명체가 수혈할 때까지 아군을 당했어. 다소 아쉽네. 그래도 꼬맹이 살았으면은 괜찮긴 해. 꼬맹이가 우리 팀 메인이기 때문에. 야, 이거 아, 킹겐이 말했지. 망설이지 말라고. 가자. 가자, 꼬맹아. 말 더럽게 안 들어. 말 안 들을 만하네. 피가 단 10% 있네. 용은 왜 안 챙기심? 그건 이해? 용 대신 팀을 챙기셨음. 그게 더 좋은 정글임. 아니 좋은 팀원임. 좋은 정글은 오브젝트를 챙기지만 좋은 팀원은 팀을 챙기는 법이지. 그다지. 아유 하여튼 저 숟가락들 숟가락으로 저 머리통을 때려야 돼. 님이 3대 안 했으면 더 좋은 팀원이긴 함. 저는 귀여운 데스임. 3대 헷.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보겠습니다. 안기였으면 좋겠음. 트리사나의 마음이 좀 많이 얼어있네요. 녹이려면 시간이 좀 걸릴 듯.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그냥 싸우자. 건방지다 진짜. 아 뭐야 이게. 야 잠깐만. 킹겐님 킹겐님 그 상태가 더 세요 한테보다. 야 저거 어떻게 이겨. 야 답도 없네. 저거 뭐야. 야 저거 뭐야. 어? 아 답도 없는데? 뭐야 왜 저렇게 세. 개사기 챔피언이야. 유도 선수야 뭐야. 이거 봐. 어버치기 하는 자세로 죽었어. 어버치기 당하는 자세로. 아니 뭐야. 야 어떡해. 저 어떻게 이겨. 못 이기겠다. 왜 이렇게 세냐. 아니 막 나를 막 그냥 들치고 업어치고 전성기 호동이 형처럼. 야 저 못 이기겠다. 저 벤 해야 할 때 탑할 때 탑할 때 저거 벤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좋다. 트타를 기점으로 좀 스노볼 굴리면 될 것 같아요. 4일 11레벨 4일이 2킬 4대에서 3어치 저 정도 넣으면은 뭐 내려오겠지? 마무리 가자. 표 한 번 더 맞추면 맞을 수 있다. 큐 나이스. 이거 잡았다. 별로 안 가도 돼. 잡았어. 이미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굿. 아 이거 밀수 있으면 좋은데. 제발 오케이 개굿. 자 전형이 지금 멀쩡해요. 이러면 3차 타워까지는 못 밀고 그냥 박치기 정도 할 듯. 오케이 이 정도는 충분하다. 가자. 야 이 고라니 이거. 어 잠깐만. 오케이. 케이트리한테 관자놀이만 맞아가지고 잠시 방향감을 상실했습니다. 허나 바로 괜히 제 별명이 발레리나가 부리는 게 아니죠. 바로 균형을 잡은 뒤에
비틀비틀거리지 않고 전속력으로 뒤로 이동했기에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개구 좋아. 핑퐁 킹겐급 핑겐이라 불러주세요. 김재현님 결승선 267개 누구부터 말해야 되지? 케이틀린이나 릴리아 유튜브로 넘어가기 전 결승선 털고 갑니다. 이렇게 두 명을 맞으면 질 수가 없어. 한 달을 야 왜 졌냐? 야 이거 뒤에서 아이고 뒤에서 지존 잘한 것 같은데 왜 졌냐? 그러니까 포지션이 되게 좋았는데 앞라인 상황을 몰라가지고 왜 졌는지 모르겠어. 적팀이 좀 잘 잘랐나봐. 뭐 갈리오라든지 니코라든지 잘 잘라가지고 그래서 좀 각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뭐 대패한 것까진 아니다. 서로서로 손해를 본 거지. 사이즈 내가 문제인가? 내가 없으면 이기네? 나랑 그 장점 없으면 이기네? 아 내가 그 장점보다 못하나 보다. 그렇네요. 이 문제였네요. 제가 그 장점보다 한타에서 기여도가 적구나. 그래서 적구나. 그래 1대1도 못 이기는데 한타 기여도도 당연히 내가 적겠지. 가고 있다 친구야. 오케이. 아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실버의 킹겐 닌겐. 사람처럼 아트룩스 하는 자. 이것이 바로 닌겐입니다. 오케이 빠지자. 내저의 남작을 먹자. 주포까지. 주포 바로 나오네. 주포 가자. 뭐야 주포 한다고? 미치광이 아니야? 광증인가? 왜 이렇게 릴리아가 아니 초식동물이 무슨 저 육식동물들에게 이빨을 드러내나? 된다. 나 못 잡을걸? 조심해! 쟤 땡겨간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실버에서 사람처럼 아트록스를 다루는 자! 닌겐! 닌겐입니다! 누가 잘했니? 트타 이 친구는 다소 건방진 꼬맹이였다. 아 리시는 갱을 전혀 안 왔다. 아 적들은 많이 왔는데 니코는 눈이 너무 무서워. 갈리오는 눈이 공허하다. 채워주자 이걸로 명품 눈알 이렇게 톡. 오케이 리신으로 이 정도 캐리력이란. 리신 킬도 잘 주워 먹었구나. 딜량보니 딱 말투만 봐도 트리스타나야. 아이디 기억 안 나는데도 이거 봐 햄티오리. 어? 말투만 봐도 트리스타나야. 아유 꼬맹이 녀석.